뭐라? 아싸 뻐로.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 끝나고 학교 끝나고 운동 갔다가 장 봐서 왔습니다. 저번 주하고 뭔가 똑같은 것 같은. 네.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가서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비가 와서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장 본 거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요즘은 자주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자전거를 못 타니까 너무 아쉬워요. 내일은 비가 안 오길 바라며. 저는 비도 오고 뭔가 쌀쌀해져서 사우나를 켜서 오늘 밤엔 사우나를 하려고. 추워지면서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을 붙일게요. 핀란드는 마스크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항상 한국 갈 때마다 쟁여옵니다. 여름에는 별로 건조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이제 수분을 보충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She's selling from Vietnam. Yeah, yeah. The clothing, of course, and the hair and everything, like, looks really real. Looks really natural, right? Sormi ja onikko sormet. Olikohan Fernanda? Syksyinen. Tänään on lämmin syksyinen päiv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수업이 6시까지 있어서 지금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해가 떴네요. 그래도 오늘은 자전거를 탔어요. 배고파. 마지막 수업 끝나면 항상 그 건물에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날씨 되게 좋다. 벌써 핀란드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So colorful of you in Finland. 오늘은 떡꼬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떡꼬치하고 만두 샐러드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까 떡꼬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이제 소스를 준비하는데 냉장고에 케찹이 없는 거예요. 진짜 케찹이 메인 재료인데 저희 집에 마요네즈도 없고 케찹도 없고 아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사러 갑니다. 떡꼬치를 만들겠다는 열정. 아, 어떻게 케찹이 없지 집에? 고추장이 있는데 케찹이 없어요. 비바 호멘타.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 아침 7시 반 정도 됐어요.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참고로 여기는 헬싱키. 우리가 어떻게 생성돼 있나를 배우고 오전 학교 방문이 끝났고 2시에 그 드레스 입어보는 스케줄을 잡아놔가지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당근하고 크로아상을 샀습니다. 시간 많았으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오는 건데 되게 늦게 끝났어요. 학교 방문이 9시부터 1시까지니까 10, 11, 12, 5시간 정도? 4시간?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트램을 타려고 트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갔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 근데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다, 핀란드.